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출세 자녀를 두는 띠궁합,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주 명략을 연구해 오다 보니 신혼부부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아이를 어느 해에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오다 보니 오늘은 제가 좀 가볍게 누구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띠궁합, 이런 경우 출세 자녀가 태어난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인묘, 인묘, 진사, 오미신유술에 12개 띠가 있습니다. 신묘. 자, 근데 누구든지 이 중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말띠가 부모다, 말띠가 부모다, 양띠가 부모다, 이런 경우 자식이 쥐띠 해에 태어나거나 이 양띠인 경우 소띠 해에 태어나면, 자식이 태어나면 이런 해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세 자식을 둘 수 있는 그런 인자를 확보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관계된 겁니다. 부모. 얘는 자식을 상징해 줍니다. 자식. 부모, 자식. 자식이 쥐띠인 경우 부모가 말띠, 자식이 소띠인 경우 부모가 양띠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출세할 수 있는 자식을 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반대입니다. 반대. 여기는 두 개는 반대. 어떤 부분에서 반대? 이 뒤에 있는 것이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자식입니다. 자식. 여기는 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 띠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식이 원숭이 띠인 경우 부모가 호랑이 띠, 자식이 닭 띠인 경우 부모가 토끼 띠에 해당이 되는 경우 출세 자녀를 둘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어느 시기에 태어나게 하는 게 좋은 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시 용띠는 자식에 해당이 되고, 자식이 되고 술은 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돼지가 자식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부모에 해당이 되는, 뱀띠는 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 이 관계를 잘 숙지한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띠가 형성되어 있다면 일단 출세 자녀를 둘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면 출세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일단 뭐냐, 집을 떠나게 해라, 일찍 주거를 독립시켜라, 이게 이제 주거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주거 독립. 가장 좋은 것은 해외를 상징해 준다. 해외. 얼마든지 해외를 보내라. 잘 적응할 수 있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해외를 보내면 급이 커집니다. 아이가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렇지 않으면 국내인 경우는 뭐냐, 일단 집을 독립시켜서 먼 곳으로 유학을 시켜라, 이걸 이야기죠. 유학을. 그래서 첫 번째 출세를 시키고자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실천 첫 번째 방법으로서 뭐냐, 주거 독립을 시켜라, 이걸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관계를 사주 명리에서는 상충이라고 합니다. 상충. 서로 상자. 부대칠 충자 이렇게 봅니다. 서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극한다는 겁니다. 분리를 이야기해 주겠죠. 안 보는 게 낫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상충은 서로가 분리되는 것이 상충을 제거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시키면 오히려 반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큰 기운을 취하게 된다. 상충을 통해서 얘가 잘 형성이 되면 기가 막힌 기운을 오히려 반전시켜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주거 독립을 시켜라. 일찍 시키라.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외로 나가거나 할 경우는 큰 흐름을 타게 된다. 얼마든지 잘 적응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부모에게 좋은 소식, 출세 어떤 그 방향으로 걸어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건 사주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주가 이제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가 있습니다. 신약사주인데 이 신강사주에 해당이 거의 대부분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강사주인 경우, 사주가 신강사주인 경우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상충살에 있는 해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출세 자녀를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아, 우리가 이 아이는 크게 키우고자 한다면 해외 아니면 유학을 보내라는 거지. 국내에서라도 어쨌든 보내줘라. 집을 독립시켜서 기숙형 학교로 보낸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자 하는 욕심, 이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아이를 낳을 때, 주변 또 아이가 태어나고자 할 때 이런 띠에 맞춰서 아이를 한번 태어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띠끼리 만약에 예를 들면 용띠가 용띠에 해 태어나게 하거나 쥐띠가 쥐띠에 해 태어나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띠가 용띠, 쥐띠가 쥐띠, 소띠가 소띠, 이런 경우는 같은 성끼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쥐띠고 아들이 쥐띠인 경우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 엄마가 그 쥐띠고 딸도 쥐띠인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부부와의 관계,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를 힘들게 아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띠를 통해서 출세 자녀를 두는 거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